안녕하세요, 유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을 찍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동영상 찍을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고 지금 반도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포토 쪽을 일하고 있거든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 포토가 어떤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동안 포토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몇달 동안 동영상 찍지 못했어요. 이제 너무 많이 놀아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찍으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고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게그 시간까지도 아까우니까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찍는 거죠. 이렇게 뭐 준비하는 것도 없어. 만약 제가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찍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너무 제가 힘이 빠져요, 준비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냥 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죠.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재정거래를 할 건데, 재정거래를 이제 우리가 말로 했잖아요. 뭐 재정거래라고 하면 국내에서 만약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서 싸게 사서 만약 해외 사이트가 해외 거래소가 국내보다 비쌀 경우에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나오는 차익 같은 거 챙기는 게 재정거래인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뭐 빗썸 같은 데 거래소 같은 데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의 현재 그 코인 가격, 그걸 이제 온화로 환산한 가격,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사이트 중에 비트파이닉스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달러를 현재 오늘 날짜에 온화로 곱하기 해서 그 온화 가격하고 이두 개의 온화 가격을 비교해서 내가 국내에 있는 가격보다 해외 가격이 더 비싸게 팔수 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아니 비트코인을 비트파이닉스에 전송을 하고 거기서 달러로 파는 거죠. 이래서 이제 재정거래를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거래소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온화로 환율을 계산하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래도 진이 빠지죠. 처음에는 재밌어서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걸 프로그래머로 자동화시켜서 그냥 내가 입력 몇 개, 날짜, 어떤 걸할 거냐? 이런 것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 뭐, 빗썸, 뭐, 파이, 뭐, 다른 것들하고 그 가격들에서 가장 유리한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인지, 그거하고, 그게 어떤 거냐면, 코인을 어떤 거래소 사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지, 한국 거래소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팔아서 재정거래를 할 건데,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는 어떤 사이트가 가장 비싼지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짜놔서 자동적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 편하겠어요? 알아서 구해주고, 자, 어떤 거래소에서, 우리 어떤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사십시오. 그리고 해외 거래소 중에서 어떤 거래소에 지금 팔면 가장 큰 재정거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그걸 할 건데, 프로그램이 생소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할 거고, 그다음 따라하기도 힘들 거고, 그다음에 내가 프로그램 다 짜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도 하기 힘들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선 먼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시작해 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제가 주로 이제 이런 걸 찍어요. 제그 사이트에 가면, 유튜브에 가면, 저도 많은 유튜버들의 그 어떤 정보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저하고 친분이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단지, 저는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고, 이 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는데,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하다 보면 그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저도 모르게 뭐 가래 이런 말씀하시면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걸 할 때가 많은데 이걸 고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저도 어떤 사람들이 뭐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귀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제 단점을 잘 알고 이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걸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무의식 중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채널 보면 구독한 걸 보면 제가 자주 듣는 게 누구냐면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있다 보니까 가제스홀이라는 이 반도체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 많이 읽어요. 코인하고 연관은 없지만 그 다음에 신의 두뇌님 거 자주 듣고 그 다음에 신의 두뇌님 거 듣고 그 다음에 찰리 브라웅님 거 자주 듣고요. 이분들이 폭넓게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들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이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해박한 지식 같은 거, 폭넓은, 그러니까 깊이는 없다 하더라도 아주 넓게 할수 있는,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넓게 알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비트코인 뉴스팡. 저는 이제 이세번걸 자주 봐요. 그리고 이세번걸 보다 보면 제가 저의 지식이 이제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넓어지는 걸.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들을 하고 차별화를 가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좀 어떤 걸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래머니까 어떤 거냐면 뭐 코인 같은 것들, 뭐 질리카가 어떤 코인이다. 이렇게 깊이 파는 거죠. 질리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뭐 질리카가 지금 앞으로 가격이 얼마큼 예측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측 같은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것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전 옛날 그 질리카 같은 내용들 옛날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 질리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유튜버들이 하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 같은 것들. 그걸 노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깊게,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재정거래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코인들이 어떤 게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서 항상 그걸 내가 알고 싶을 때그 내용들을 바로바로 알수 있는 거. 이걸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이제 프로그램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프로그램 짜야 돼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 시간이 아주 길어지고 그리고 한 번만에 동영상을 다못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 시간 이상 하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1편, 2편, 3편 이렇게 제작을 해서 끝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제 프로그램이 유용하면 그 프로그램 하지 못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어떻게 작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알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그 정도는 한번 알아두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이 프로그램 만든 것을 제가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그리고 올려놓아서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친절하게 어떻게 프로그램 깔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A부터 Z까지 다 해버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요. 그럼 저도 진이 빠지기 때문에 저도 도중에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얘가 어떤 거다. 그리고 이 얘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면 나한테 좀 유리할 것이다. 뭐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기니까 다 듣지 않아도 단순히 뭐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그리고 뭐 그런 것들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목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말을 많이 하면 제 목이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재정거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거래소, 외국거래소 간에 이 차익거래를 할 건데 이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돌리면 자동적으로 어디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싸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구매한 것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아니면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이전시켜서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제가 아주 잘 짜는 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잘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할 거예요.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답답하게 생각될 때는 그냥 더 이상 보지 마시고 그냥 꺼버리세요. 예. 그게 건강에 좋아요. 예. 프로그램이 결코 쉽진 않죠. 예. 제가 남들보다 여러분들한테 좀더 깊이 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띄운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여기에다가 저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파이썬으로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 환경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거다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거든요. 예. 잘못 만들어.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만들 것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크라켄 여기에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입니까? 파이썬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만들 거죠. 저는 지금 화면이 두 개라서 한 화면에서 동영상 찍고 있고 다른 화면에서는 제가 검색용으로 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속도가 늦어서 좀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2시간 가지고도 안 되고 3시간 가지고도 안 되고 좀 길게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A부터 Z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 했다 이걸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내가 설명시켜 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프로그램 짜는지 좀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맨땅에 헤딩할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지금 만들 거예요. 지금 그냥 만들 거예요. 그냥 자스트 두잇 할 거예요. 아또 잘못했어요. 아, 실망스럽네요. 프로젝트 제가 바꾸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이름을 멋있게 하고 싶은 거죠. 코인 분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곳이 어디냐면 여기다가 만들 거죠.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올릴 거고 뉴 솔루션, 코인 어널리시스, 코인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요. 그래서 소스 컨트롤 아니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자, 메인인데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어떤 걸할 거니? 이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파이썬. 자, 메인. 이걸 코딩해야 된다는 거죠. 최상위 스크립트 환경, 파이썬. 자, 이걸 하는 거죠. 이거.
자, 이게 메인이라는 거죠. 자, 이게 if 문이고 if 문 그리고 name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인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메인이 된다는 거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메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def 함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수 옆에는 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쓰면 안 돼요. 이게 룰이에요. 자, 아이덴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탭을 누를 때마다 이게 없어졌다 사라졌다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해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했어요. 그리고 얘가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여기서 이제 스타트 위드 디버그가 있고 디버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실행되면서 얘가 걸리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제 컴퓨터가 좀 늦거든요. 이게 걸렸죠. 그리고 메인으로 가고 싶어요. 메인으로 가고 싶으면 F11 누르면 메인으로 들어오고 프린트 찍는 거죠. F10 실행.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많은 걸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만들 거야. 메뉴를 만들 거야. 그래서 파일 문을 통해서 무한 루프 도는 메뉴를 만들 거야. 무한 루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파이썬에서 파일 문 사용 어떻게 하는지. 파일 루프. 저는 프로그램을 꽤 잘 짜는 사람의 축에 속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글링을 통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 걸 계속 보는 거죠. 자, 이거 가져오는 거죠. 자, 이게 무한 루프 할 거예요. 무한 루프. 그 조건은 true예요. 무조건 true. 이렇게 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탭을 누를 때마다 내게 없어졌다 사라졌다 막 그러거든요. 그 좀 다음에는 내 얼굴이 안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프린트 메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뉴라는 걸 호출할 거예요.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이 메뉴가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것들을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재정거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 메뉴를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재정거래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많이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재정거래를 할 거예요. 재정거래를 하고 2번은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메뉴를 1번 누르면 이제 재정거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번 재정거래. 자, 번호를 누르면 이제 그 분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입력을 받는 거죠. input init 받는 거죠. 정수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엔터.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if x 이거 1이면 이제 어디를 간다? 재정거래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뭐 트랜스 구글 들어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를 못해도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재정거래 파이낸스 트랜잭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함수 이름을 이렇게 쓸 거야.
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소문자로 다 적어요. 소문자로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는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번을 누르면 이걸 쓰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DF 파이낸스 트랜잭션, 파이낸셜 트랜잭션 이렇게 하는 거고, 프린트 F 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까지만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서 99를 누르면 종료 이렇게 하는 거죠. 99 종료 이렇게 99번을 입력하면 종료. 그래서 if x 99번이면 뭐 99번이면 여기서 이제 리턴 값을 보내줘야 돼. 99번이면 리턴 펄스 라고 하고, 여기서는 리턴 트루. 그래서 만약 여기서 if 만약 메뉴 is 메뉴 이면 메뉴가 true면 만약 메뉴가 false이면 빠져나가게 만들었거든요. false이면 뭐 is 메뉴 낫이 되나 한번 해보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낫이 안 되는구나. 벌써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간다. EXIT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누르면 하일문을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메뉴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죠. 자, 세이브 시키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스타트 시켰어요. 이게 구동되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1번 내가 프린트를 안 했나?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1번 눌렀는데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디버그를 들어가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디버그를 하는 거죠. 프롬 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것만 알면. 자, 그래서 이제 F5를 누르면 이제 디버그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1번을 입력해서 엔터 쳤어요. 자, 그럼 X 값이 무슨 값이다? 아, 숫자구나, 숫자. 아.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문자. 아이씨. 또는 X, 니꼬니꼬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할게요. 이래가지고. 자, 이제 고 다시 한번 해보죠. 1 또는 0을 누르면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누르면 파이낸스 트랜잭션 이거 나오죠. 예,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면 다시 이제 0, 1번 다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99번 누르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99번. 아, 제가 99번 이건 이렇게 안 했죠. 이렇게 해야지. Shift F 하면 여기서는 이제 종료.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99번.
자, 끝나는 거죠. 종료시키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많이 그 번호를 만들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죠.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파이낸셜 트랜잭션인데,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 재정거래 할 때, 재정거래를 알려준 프로그램 보면, 오늘 날짜에 대해서 재정거래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 안에 어떤 외국 거래소하고 한국 거래소 간에 비교하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엄청나 많은 데이터죠. 그것들하고 그다음에 업비트의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전부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큼의 재정거래가 됐는지 뭐 차익이 났는지 재정거래 차익이 나는지를 한번 해보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뭐냐면 엑셀로 이제 바로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CSV로 만들어 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겠죠? 이제 그걸 만들 거예요. 알았죠? 예. 너무 붙으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파이낸스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여기서도 이제 어떤 거냐면 기간을 입력받아야 되는 거죠. 기간을 입력받는 거예요. 네. 우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할게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잠깐 좀 뺄게요. 네. 됐어요. 뺐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많은 애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애제 중에서 어떤 걸할 거냐면 패턴 매칭 말고 이제 제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준비를 했으면 제가 딱딱딱 꺼냈을 건데 만약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부담감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야지만 저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부담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 쉽진 않아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있네.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걸 암호화 코인 시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이건 아니고. 이게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코인마켓캡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뭐할건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할 거예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하는 거죠. 엑스바. 이걸 것 같은데. 프레스 데이터 프롬 바이낸스 위드 여기 있네요. 데이터 가져와야 돼.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뭐 비교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이제 히스토리가 옛날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어디서? 바이낸스에서. 그걸 파이썬으로 만든 건데 보죠, 이게. 쓸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스팀 USD, USD 테더. 이거 테더를 알고 싶은 건 아닌데 달러를 알고 싶은 거지. 달러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보는 거죠. 이제 이래 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어떤 데이터를 주는지 알아요. API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데이터를 줄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주는 거죠. 바이낸스를 통해서 호출했고 뭘 스팀 TH 이라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 1시간 단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저는 프롬프트인데 이건 뭐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날짜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이렇게 준거 보면 많은데 날짜 정보가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날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한번 보죠. 우선 이것보다는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가져오는 거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프라이스 데이터. 바이낸스네. 아, 이것도 바이낸스네. 그래서 API가 이거죠. 인포고 여기에 접속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접속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가져온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지? 제가 그걸 안 깔았네요. 제슨 뷰어 can tend not highlight to 이렇게 보여줘야지. 타임존 UTC 서버 타임. 이게 시간인가? 서버 타임이?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심볼 해서 심볼 한번 해볼까요? 이래 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이걸 한번 그냥 녹화하는 거죠. 이렇게. 쏘리. 자, 이제 이걸 실행시켜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버깅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디버깅 해야 돼요. 이제 한번 해보죠. F5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렇게 띄우면 이제 도수창, 코멘트 창이 나오고 재정거래 01번을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익셉션 언어들 네, 제이슨 이즈 낫. 제이슨 이즈 낫.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임포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임포트. 임포트. 샵인가? 제이슨.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파이썬이 쉬워요. 개발하기가.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알아요? 리퀘스트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임포트 시켜주지. 리퀘스트.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근데 리퀘스트는 내가 설치를 안 했죠? 그럼 설치했나? 볼까?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디버그. 그래서 제이슨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이슨으로 만들다 보면 다른 언어로 만드는 것보다 쉽게 내가 만들고 싶은 걸할수 있거든요.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심볼이라는 것을 가져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얘가 없기 때문에
메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콘스트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린트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 프린트는 찍는다는 거고 어떤 거? 여기 있는 내용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바이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것들? 코인들의 종류를 가져온 거죠. 코인들의 종류. EOS 이더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자꾸 이 안에서 빠르게 뭔가 배열 안에서 빠르게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쉽죠. 파이썬 어레이에서 find string, 어레이에서 find string, 어레이 안에서 어떤 걸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거죠. 프롬할 때다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있는데 찾고 싶다. 이건 하나만 찾는 건데 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한다? 심볼. 우리는 심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EOS 이더 친다. 신텍스에다. 물론 여기서 안 되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도 뭐다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프린트에서 필터 람다 x 아 이걸 찾고 싶었던 거지. 이런 것들 뭐 이거 찾으면 이제 다 몰라도 이제 우리가 하기 쉬우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가 LST는 아니고 뭐였다? 우리 심볼이죠. 심볼. 우리가 받는 것은 심볼이잖아요. 이 심볼 이 안에서 x 그다음 ABC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더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더가 몇 개가 있는지. 안 되네? 람다 x. 이것도 안 되네. ABC 하면 다 나온다고 돼 있는데 왜안 나오지? x들, lst, 필터가 없어서 그런 건가?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있다는 거죠. 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건 없애버리고 자, 다음을 가는 거죠. 자,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개빠. 한번 해보죠. 이제 끝까지. 저도 뭐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자, 다시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그럼 대체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했어요. 01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exception. 갯바가 없다. 갯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갯바가 있겠죠. 분명히 이건 뭐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갯바가 없나? 이 사람이 좀 친절하게 안 해놨죠. 갯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갯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갯바가 없어요. 그러면 찾으면 되지. 어딘가는 있겠죠. 프로그램 그런 거니까. 그래서 파이썬에서 갯바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걸 제공하는 데가 있는지. 자, 있네요. 유사한 게 갯바 심볼 맞네.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갯바를 호출하는 애가 누군지. 볼까요? 갯바. 그럼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소스 코드가 길어지니까 이 파이낸스 트랜잭션은 그걸 한번 다시 만들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번 다시 해보고 해야죠. 여기서 이제 서브 폴더를 만드는 거죠. 뉴 폴더로 해서 이제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파이낸스 트랜잭션. 근데 관련된 소스 코드는 다 이쪽으로 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아이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뭘 만들 거냐 하면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ew 아이템 만드는 거죠. 물론 파이썬 만들 거죠. 파이썬. 파이썬 클래스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똑같이 파이낸스 트랜잭션.py 이로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를. 자,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 파이낸스. 여기서부터 클래스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좀 헷갈린다. 이제 찾아보는 거죠. 파이썬 클래스 만들기. 클래스 방법. 이거 찾아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클래스를 만들면 정형화시키기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계속 보시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잘한다는 거죠. 오브젝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클래스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셀프 포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 이렇게 클래스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클래스 예제를 한번 보시죠. 클래스가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예쁘게 프로그램 만들 수 있거든요. 클래스 예제. 자기 자신의 변수를 쓰는 거고. 네. 그런 거지 뭐. 인스턴스 변수. 아이씨, 클래스를 써야 되나? 클래스를 쓰지 않고 그냥. 렉탱글. 이거 말고, 클래스 말고, 그럼 다른 게 있나? 파이썬에서 서브 클래스. 호출, 호출. 콜. 클래스 말고, 다른 걸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그냥 뭐 마음대로 짜도 되지만, 뭔가 정형화되게 짜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한 파일 안에 너무 길게 해버리면 분석하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파일에 다 집어넣기 전에 여러 가지 파일을 분산해서 각각 분산된 파일 용도에 맞도록 잘라주는 게 아주 기본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호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파이썬 애플리케이션 예제 이그잼 이거랑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맨땅에 헤딩 하나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시는 분들이 어우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거의 이렇게 하면서 다 만들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거 말고 클래스 이런 것도 없네. 펑션. 아, 좋은 예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예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JSON FC 리퀘스트. 자, 이렇게 리퀘스트 하면 여기 밑에 이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있고 디프 패스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특수 문자가 틀려서 그런 건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러면 끝났을 거고, return data. 그래서 갭바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우선 뭐 클래스는 나중에 생활을 하고 만드는 거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는 걸 하고 한번.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죠.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갯바가. 자, 그래서 01번 재정거리로 들어가고, 여기서 API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import API를 달아주는 거죠. API가 없다는 거거든. 이러면 내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한번 해보죠. 정말 오류가 나는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API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깔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러면 커맨드로 나가면 되는 거죠. 커맨드 창으로 cmd 커맨드 들어가서 내가 파이썬을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 쳐보자. 설치를 했는지. 그래서 위치 파이썬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지. cd 땡땡 d드라이브 밑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파이썬이 어디인지 37 여기인가? 여기 보면 파이썬이 있거든요. 맞죠? 37 EXIT 컨트롤 C 하면 빠져나오는 거죠. EXIT인가? EXIT 컨트롤 C 컨트롤 X CX 컨트롤 Z, 아, 컨트롤 Z이구나. 클리어 시키고, CLS, 클리어 시켜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PIP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PIP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 디렉토리를 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CD, 스크립트에 들어가는 거죠. 야야. 여기 보면, PIP라는 게 있죠. PIP. 이게 이제, 인스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API가 없잖아. API를 인스톨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PIP3 인스톨 뭘 API를 이렇게 인스톨 시키는 거죠. 그럼 알아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API를 설치해 주는 거죠. 이런 기능 때문에 파이썬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런 훌륭한 기능 때문에. 지금 API를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PI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API가 끝났어요. 자, 이제 될 거예요. Shift F 다시 이제 들어가 볼게요. F 내가 깔았으니까 API가 설치된 거죠. 설치된 거잖아요. 01번
이게 없다는데? API가 설치가 안 됐나? 깔렸는데?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깔렸잖아요, 이게. 37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패키지가 다 이게 깔린다는 거죠. 이 밑에 이제 파이썬 37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브러리 밑에 사이트 패키지라는 곳에 이제 설치가 된 거죠. 방금 설치가 된게 API가 설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아닌가 봐요. 이게 아닌가 봐요. API도 있고 리퀘스트도 있죠. 리퀘스트. 제가 상당히 많이 이미 깔아놓은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볼 필요 없는데. 이 파이썬들이 상당히 많죠.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다 이렇게 만드는구나. 클래스로 다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네. 그냥 DF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구나. 꼭그 클래스로 안 만들어도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 이제 이거부터 넘어가야죠. API가 뭔지. 대체 너는 API가 뭐라고 쓴 건지 알아보는 거죠. 갯바. 대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봐야죠. 처음부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상관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양의 상관, 음의 상관이 있는데, 양의 상관이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더리움도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만약 음의 상관관계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JCP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보면 0.8 마이너스 빨간색이 1이잖아요. 이런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AAPL이 올라가면 NFLX도 올라간다. 이게 주식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두개 주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GitHub 들어가서 보는 게더 빠르겠네요. 소스 코드가 있겠네. GitHub에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는 게좀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프로젝트 없고 코드를 보는 거죠. 이제 코드의 브랜치를 한번 보고. 뭐지? 아, 이게 들어왔구나. 들어와서 하는구나. 팬더스 하고 겟바즈. 그래서 API가 있는데, 이 API는 어디서 쓴 거지? API? 아. 아, 이거 쓰면 안 되네. 이건 뭐냐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짜로 쓸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파이썬 중에서도 오픈 소스로 그냥 공짜로 쓸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것처럼 쓰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쓰지 못하겠네. 어쩔 수 없네요. 갯바. 다른 갯바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돈 주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자, 파이썬 갯바. 이걸 쓰면 안 되고, 개빠지 맞죠? 개빠지.
이걸 쓰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걸 이제 찾아서 이제 여기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봐. API.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내가 다 찾아놨는데. 한번 이걸 볼게요. 제가 찾아놨는지. 찾아놨겠지, 제가. 이거. 이거 했고. 이거. 콘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냥 프롬 짜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찾고 해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내는 거죠. 또 API, 유키 물어보는. 이런 건안 좋아요. 이런 건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얘들이. 이런 건안 좋아. 이런 건 이제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쓰면 안 되죠. 돈안 주고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 프롬 짜는 게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때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체제에 있는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애를 찾아내는 거죠. 얘도 아니고, 아까 봤던 거고. 코인마켓캡. 가끔 가다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가는 거지. 코인마켓캡. 얘는 좀 괜찮을라나? 이것도 아니네. 컨트롤 차트 말고. 비주얼라이즈. 이거 또 그걸 물어보네, 또.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알트코인. 이건 또, 그때 정말 좋은 샘플이 있었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 이런 무수한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구글링. 이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신보, 개빡, 이거 찾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차트로 그린 거야. 데이터를 가져와서 차트로 그린 거고. 이건 뭐, 이건 이제 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바라지도 않아, 개빡. 내가 분명히 이걸 찾았, 좋은 걸 찾았었는데. 신보. 심볼에 심볼을 돌린다. 하나씩 돌리는 거죠. 프리드 심볼. 이것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자, 이게 갯바는 이걸 안 쓰는 걸로 결정했고, 이제 파이낸스 트랜잭션을 제가 얘기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쓰지 않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코인 이건데 인풋 프롬으로 하는 거지. 프롬. 프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브 폴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브 폴드 파이낸스 트랜잭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풋 하는 거죠. 뭘 인풋 하는 거예요? 이 파이썬을 인풋 하는 거죠. 뭘? 파이낸셜 트랜잭션. 이걸 인풋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뭘쓸수 있다? 이거 너무 기니까 파이낸셜 T, FT라고 이제 짧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서 이제 FT 이렇게 하고 점 해서 하면 여기에 있는 이걸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이제 갭바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자, 이게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갯바를 아직 모른다. 이걸 넣는 거죠. 이게 이제 배열이거든요. 이 배열. 이 배열을 하나씩 찍어 보는 거죠. 오케이. 이 배열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F. 자, 여기서 01 재정거리 하고, 여기서, 아, 제이슨, 임포트 제이슨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임포트 제이슨.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임포트 리퀘스트. 에이, 좀 없어져. 리퀘스트죠.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는, 너는 이제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맞지? 얘선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 필요 없는 것들을 넣진 않죠. 다 빼죠. 항상.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F5, Go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나중에는 엄청나게 좀 깔끔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해서 다 찍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퀀텀 2 이더, EOS 이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나한테 맞는 건 아닌데, 나는 재정거리에서 가격을 보고 싶은 건데, 뭐 첫 수료 배불릴 수는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들. 이건 모르겠어. 얘가 갯바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 이것도 데이터인가? 아, 이거 데이터이네. 스팀. 뭐, 시간 걸릴 거고. 자, 이건. 개빠. 이걸 찾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네. 코딩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찍어봐야 되니까. 한번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파이썬 기터브. 이거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이가 큐티 분석. 그때 내가 다 찾았던 것 같은데. 다시 몇 달 전에 찾았는데 지금 다시 하려니까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뭐 하는 거였지? 이건 아니고.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찾을 수 있겠지. 그때도 찾았는데 사람이 너무 하면 안 돼. 찾아내야지. 인터넷이 좋은 게 산발적이기 때문에 어디 언젠가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갯바. 갯바. 있네. 이건 이제 필요한 거나. 예,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거. 이건 이제 API를 안 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공짜라는 거지. 갯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갯바를 여기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갯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본. 내가 우리가 바이낸스 가지고 가져온 거 맞죠? 바이낸스 맞아. 바이낸스. 얘가 괜찮네. 얘가 도움이 된다. 얘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쌈박하게 할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판다스. 그냥 이거 그냥 다 카피해도 되겠네. 이게 아주 자주 쓰는 것들이죠. 네, 파이썬 할 때. 네. 자, 하고, 그 다음 바이낸스 API는 V1의 Exchange Info. 근데 K-Lines. 아마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는 거죠. V1의 K-Lines. 그러면 데이터들이 틀리다는 거죠. 가져오는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프린트 URL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심볼 값을 바꾸면서 이제 인터벌 1시간씩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로드 get URL 이렇게 가져온 거지. 가져왔고 이제 이걸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고 이게 데이터라는 거죠. 이게 데이터. 오케이. 이게 심볼인데 이게 이제 얘는 데이터로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고, 자,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칼럼 이렇게 놓고 인덱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데이터 플레임이라고, 입력받은 이 데이터를 데이터 플레임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테이블 형태. 그래서 테이블 형태 컬럼이 오픈, OHLCV 이런 식으로 쭉쭉해서 그 데이터들이 쭉 나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네. 인덱스 걸어줘야 되고. 자, 이제 걸어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갯발을 한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DF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찍어보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한번 하고 여기다 거는 거죠. F. 자, 이제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플레임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재정거래요. 01번 입력하고, 자, 들어왔는데, PD, exception, using scala value, you must pass in an index. 오류가 생겼네. 요 using scala value라고 하면 you must pass 해라 인덱스를 이걸 패스하라고 뭐 이런 게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얘는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거지. 데이터 그러면 그대로 써줘야지. 데이터를 아까 우리는 그대로 안 써줬죠. 볼까요 한번 그대로 써줬는지. 데이터 로드 URL. URL이 뭐지? URL은 이거다. 아, URL이 틀렸구나. URL이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 네. URL이 틀려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틀렸다? DT is not defined. DT is? DT가 뭐지? 아, 데이터 타임. 그러면 데이터 타임이 빠졌네. 여기서 뭐냐면 import 데이터 타임 as DT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01번. 자, 들어왔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DF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클리어 시키고 자, 프린트 DF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2019년 5월 2일. 5월 2일만 들어갔냐? 5월 2일? 왜 5월 2일이야? 23일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테이블 형태로 들어갔다는 건데, 5월 2일.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값이 오픈 타임, 연 시간, 오픈, 아워, 클로즈 타임. 잘 모르겠다. 한번 찍어보죠. 한번. 아니네. 엄청나게 많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네.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뭐 한 달간의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인터벌. 그래서 스팀 이더하고 스팀을 이더로 바꿨을 때 그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죠. 이렇게 했고 갯바하는데 갯바가 그거예요. 스팀 이더의 값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네. 그런 의미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데이터가 지금 이게 스팀 이더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루트 URL 그래서 루트 URL 루트 URL이 이거라는 거죠. 이걸 빠트려 먹었네. 그래서 루트 URL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응? 루트 URL 오케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호출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 이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한다? 갯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 내가 뭐 스팀 이더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로 호출하라는 거죠. 이렇게 갯바지.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을 스팀 이더로 받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더를 USDT로 바꾸는 거죠. USDT로 T로 바꾸는 거죠. 이거 USDT US 달러는 없나? 한번 해볼까? US 달러가 있는지. 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중요한 것을 내가 지워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워버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원복을 빠르게 시켜보죠. 아까 지우지 말아야 될걸 내가 지웠거든요. 주지 말아야 될건 어떤 거냐면 심볼을 알고 싶다는 거죠. 심볼. 그래 이 부분을 내가 빼뜨리면 안 돼. 심볼 이게 프린트 그래서 심볼. 심볼 프린트. 프린트. 심볼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뭐. 맞잖아요. 근데 이걸 지우면 안 되지. 심볼을 알고 싶다. 심볼 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심볼 알고 심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심볼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예, 찍어보는 거죠. 그렇지. 심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여기서 프린트 심볼 한번 해보는 거지. 여기서 이것들은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고 필요 없고 여기서 프린트 심볼 한번 찍어보는 거죠.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 01번 들어가서 심볼들이 있다. 아이씨, 심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US 달러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더를 US 달러로 바꾸는 거.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찾으니까 진짜 힘드네. 편집해서 모두 선택해서 카피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메모장으로 옮겨서 이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노트패드 꺼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USD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아, US달러가 없네. 테더밖에 없는데? 큰일이네. 난 달러를 알고 싶은데. 바이낸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달러가 없네, 달러가. 그걸 찾아야 돼. 그다음에 이게 스팀 하면 F10 하면 가져올 거라면 자동적으로 가져와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걸 가져온 거죠. 내용물 프린트 이거 찍어보면 이 테이블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 테이블 내용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엄청 많죠. 5월 23일까지 5월 2일부터 한 달 동안에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더의 US 달러 가치 그걸 알아야지만 US 달러로 바꿔야지만 재정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정거래가 얼마인지 원화로 환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 거지. 파이썬 이더 to US 달러로 바꿔주는 게 있느냐는 거지. 베이지콜 이더 US 달러 입점. 코인베이스 얘들이 쓰는 API를 사용하면 코인베이스 걸 사용하면 된다는 건가? 아, 또 API가 있네. 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그 거래소의 API, 코인베이스의 API를 이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그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발급받은 API 키하고 시큐리티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군요. 그냥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군요. 그렇구나. 코인베이스는 그렇고 또 다른 게 있는지 뭐 API 키를 원하지 않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죠. 뭐. 코인마켓. 코인마켓 캡에서 쓰는 오픈 API를 쓰면 될 것 같은 생각 있는데 9시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할게요. 지금 운동 가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끊고 뭐지? 한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33분이라 찍히지? 녹음 시간이? 큰일 났네. 제대로 안 찍힌 것 같은데. 맞네.
제대로 안 찍혔네. 제대로 안 찍힌 것 같은데? 응? 왜 그러지? 23일. 근데 34분? 내가 찍은 지 34분밖에 안 됐어? 더된것 같은데? 1시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어우씨.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아깝다. 끊어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